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세계선교회는 5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퀸즈 장로교회에서 선교회 밤을 열고 선교사 3명을 임명하고 파송했습니다. 파송식에서 조윤호 선교사가 멕시코로, 차재용 선교사가 우루과이로, 김재호 선교사가 필리핀으로 각각 선교사 임명을 받고 파송받았습니다.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권순흥 목사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인용한 샬롬 전도로 부흥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샬롬 전도는 축복 전도다. 전도 대상자의 평강을 위해 기도한 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준수 선교사는 권면을 통해 생활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가난하고 굶어도 그것이 선교사에게 주는 면류관이요 영광이라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황신재 선교사가 팬데믹 교회의 선교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3천여 명의 목회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줌을 통해 젊은이들을 강단에 서게 했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는 등 남미 전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미국인 참전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후구제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티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하고 지미 고메즈, 영킴 의원 등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해 연방상원으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연방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현재 미주 지역에 약 3천 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3일 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추천위원회를 열어 모두 132명의 자문위원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추천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뉴욕평통 자문위원회 신청자 모집에는 모두 156명이 지원해 약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날 추천심사에서는 기존 평통위원 가운데 50%에서 60%에 달하는 위원들이 대거 물갈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후보자의 추천은 신청자들이 저조해 목표치인 각 30%와 40%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날 21기 뉴욕평통 자문위원 후보 추천 작업이 끝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한국평통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뉴욕 퀸즈 아시안 인구 비율이 27%를 넘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아시안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4%를 넘어섰습니다. 25일 센서국이 발표한 2020년 인구 통계와 인구 주택 분석 세부 데이터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아시안 인구는 총 66만 631명으로 총 퀸즈 인구의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아시안 연령 중간값은 39.3세로 10년 전 37.1세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은 9.3%에서 14.2%로 높아졌습니다. 퀸즈는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이 몰린 곳으로 한인 커뮤니티 고령화 현상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